지난번에 했었던 게임인 그 투더문의 후속작인데 투더문이 끝날 때 그 에피소드 1이 끝났다고 하면서 끝나요. 그래서 오 에피소드 이게 1이야? 그럼 2도 있고 3도 있고 그런가? 하면서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다음 나온 후속작이 이 어버드 스토리라는 게임이고요. 그래서 처음엔 이게 에피소드 2가 아닐까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진짜 에피소드 2는 파인딩 파라다이스라는 게임이고요. 그 파인딩 파라다이스의 프리퀄 개념의 게임이라고 합니다. 플레이 타임도 그렇게 길지 않다고 하고요. 한 2시간 정도면 깬다고 하네요. 그래서 간만에 그냥 라디오 듣듯이 그렇게 찍구르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요건 또 대사가 거의 없다네. 어떻게 보면 살짝 아쉽기도 하지만 그냥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R 박스요? 아니 이게 뭐라고 이걸 VR 박스로 봐. 눈 아프게. VR 박스로 보니까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처음에만 그렇지 나중에는 눈 아프고 거추장스러울걸요. 섬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는 뭐야. 무슨 뭐 아니 뭐 그 제가 선물을 주고 싶다고 하시는데 제가 절대 주지 마세요 뭐 이럴 순 없잖아. 근데 뭘 주시려고 그렇게 밑밥을 까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쨌든 예 감사하고요. 마음은 일단은 감사한데요. 예 좀 겁이 나네요.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아 뭐 설마 뭘 보내실 예정이면은 굳이 뭐 보내지 않으셔도 되고요. 굳이 심쿵 아람파크님 20개 감사합니다. 아 이거 심쿵을 잠깐만요. 아이고 아 심쿵 어디 갔어? 야, 심쿵 어디 갔냐? 심쿵? 아 여기다 여기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놔야겠다. 됐다. 자 시작해 볼게요. 아람파크님 20개 라이아는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지금 나무에 올라간 거야? 화분에? 종이 비행기. 부금 너무 좋다. 힐링되네요. 쓰레기 투척이라고요? 라이언나님 지금 가시는 거야? 이 시간에? 어휴, 고생이십니다.
유튜브는 지금 후원 안 됩니다. 제 게임 채널은 아직 수익 창출이 되지 않습니다. 뭐야, 왜, 오, 거꾸로 가는 거야, 왜? 오, 쿠네쿠네 문어크요. 꿈 꾸는 거겠죠 지금? 저건 뭐지? 이건 뭐야? 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야? 어서오세요. 이제 채팅 빨리 나오는데? 유튜브? 유튜브 딜레이랑 버퍼가 심해요? 이 젠장. 바로 나오는데? 게임 부금이 또 너무 작아요. 또 지금은 또 좀 켜볼게요. 아, 이놈의 볼륨. 조금 켰어요. 뭐야 이 자식이 뭐한 거야? 똥집에서 어떤 자식이야? 응? 근데 저건 뭐야? 저 수학 공식 뭐죠? 어? 나 쫓겨났어. 내가 안 그랬는데. 억울하다. 억울하다. 선생님, 제가 안 그랬는데요. 이는 뭐야? 난 남들과는 다르게 가고 싶었는데 막힌 듯? 뭐야? 뭔 소리야? 어? 이건 뭐고? 어? 뭐야? 그림자를 또 하나씩 아니구나. 다시 생성되는구나. 그러게, 뭔가 애매한데 이거. 꿈이라 그런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지목 채팅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지금 꿈이라서. 목소리요? 여기인가 보다. 여기 앉으라는 건가 보다.
목소리 괜찮습니다. 누구 나랑 시서 탈 사람? 아무도 없네요. 또 왜 다야? 다시 돌아가야 되나? 자야. 계속 혼자네요. 다시 반으로 가볼까? 선생님, 문 열어주세요. 뭘 해야 되는 거야? 유튜브 채팅이 안 올라와서 오류 생긴 줄 알았더니 다들 채팅을 안 치고 계셨군요. 유튜브 사람이 적잖아요. 그럼 원래 유튜브만 키려고 했다가 딜레이가 심하다고 하셔가지고 카카오를 틀었더니 다 카카오로 우르르 가셔가지고 유튜브에 채팅 치는 사람이 없어. 신입, 아 여기 있구나. 신입 유튜버의 비애다. 학고의 비애라고나 할까. 카카오가 저랑 또 소통하는 기분이라고요? 아, 그 딜레이 때문에? 정말 딜레이 차이를 무시할 수 없구나. 기회의 땅 유튜브. 기회의 땅 유튜브! 152. 아니, 쟨 뭔데 내가 누를 때까지 기다린 거야? 그리고 얘는 키가 얼마나 작길래 엘리베이터를 점프해서 눌러야 될 만큼 버튼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높이 있는 건지. 응? 부금이 바뀌었다. 뭐야? 어? 얘 귀여워. 저 스탠드 옆에 왼쪽에 있는 거. 저 뭐야 저거? 휴지통인가? 뭐지? 아, 가스레인지 오븐이구나. 근데 저거 이거 사람 같아. 이거 눈, 눈 두 개, 홍조, 그리고 입. 그죠, 이거? 눈 두 개, 홍조, 입. 너무 귀여워. 근데 방금 뭐 있었는데? 뭐 메시지 같은 거 떴던 거 같은데? 응? 기회의 땅 유튜브로 오시지요. 감사합니다. 기회의 땅 유튜브인 것이다. 나연아님 귀찮다더니 귀차니즘을 이겨내셨다. 아 너무 귀여웠는데 저거 보다가 뭘 못 봤는데 지금 뭐가 하얀 게 살짝 떴었는데. 불 좀 켜자. 좋다. 어 여기도 뭐 있다. 어? 왜? 무슨 일이야? 아 아무도 없다고 지금 좋아가지고 뛰는 거야? 침대에서? 뭐 한 거야? 결국 질렀다.
VR박스 렌즈 초점 맞추면 별로 어지럽지 않아요. 오히려 대자로 누워서 팔 안 아프게 천장만 노려보면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채팅은 어떻게 치는 거야? 응? 내 방인데? 아이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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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도그는 버릴 것이 없다. 이제 공부해야지. 1 더하기 1은 귀염이. 2 더하기 2도 귀염이. 아 이거 언제 쩔 거야? 아이 계정판 없어? 붕붕붕 아야. 아 아프라. 아이. 다시 공부해야지. 이 닭이 이 닭이야. 아, 아이, 정말 지겹다. 숙제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저 이거 꿈 아니니 너? 꿈속에서 또 자? 뭐야? 헤드샷. 헤드샷. 아, 잘 잤다. 뭐지? 나 침대에서 잤던 것 같은데 침대가 아니라 또 꿈속에서 잤다가 깼는데 꿈속에서 잠자고 일어났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 든근해 같았습니다. 부모님 어디 갔지? 랄랄랄랄라. 부모님 어디 계시는 거야 도대체? 나이트메어야? 학교 가야지. 숙제했는데 가져가야 되는데. 아 숙제한 게 아니야. 그 그림 그렸구나. 가져가야지. 배고픈 뒤 밥 먹고 가야지. 피자! 아침은 피자지. 역시 많이 해도 아침에는 피자야. 이건 뭐야? 이런데 뒤지면 막 50골드 주고 그러던데. 안 주네. 학교를 가야겠다. 안녕 오븐맨. 나 갔다 올게. 잘 갔다 와. 비가 오나. 우산이 있네. 이건 뭐야? 비가 온다. 우산 가져가라. 어? 뭐야 왜 안 가져가? 으이 깜짝이야.
집 앞에 뭐야? 바로 학교야? 역시 꿈이었다. 여기가 내 자리. 또 자야지. 꿈이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비 오네. 예, 일어나. 일어나, 뭐 하는 거야 지금 학교에서. 하루 온종일 자고 가. 선생님 맞아? 나를 던져버리네. 근육공주였나? 에바 칸트 같은데. 아, 비 온다. 우산 갖고 올 걸. 신난다. 점프 랄랄랄라라 어차피 꿈이니까 옷도 다 더럽혀도 돼. 아, 여기 못 지나가잖아. 아, 신난다. 뭐지, 아까 학교 갈 때는 되게 가까웠는데 집에 갈 때는 또 왜 이렇게 멀지? 아, 이제 물웅덩이가 없어. 아, 여기 있다. 어? 무슨 소리지? 나무야 움직여라. 꿈속이니까. 어, 잠깐만. 뭐야 쟤네? 야, 괴롭히지 마! 이 자식아, 저리 가! 저리 가라고! 괴롭히지 말란 말이야! 꿈속에도 감정 어그로가 있네. 괜찮니? 고마우면 추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구독도 좀 해줘. 싸울까? 무슨 일이야? 다쳤니? 쳐서 못 나나? 저 아이는 커서 10만 유튜버가 됩니다. 어? 다가오지 말라고? 못 가네. 아, 꿈속인데. 영지버섯 먹을래? 못 다네. 아이, 저 자식! 야, 이 자식아! 너 차단! 차단각! 너 잡히면 죽어! 괜찮아? 우쭈쭈 거기 숨은 거야? 으그으그 나와. 아무도 없어. 어? 새도 없네? 어디 갔지? 뭐야, 거기 있었어? 깔깔깔. 깔때기. 기? 어? 뭐야? 나무가 날 따라오네? 나무가 날 따라와.
어, 뭐야? 나무 귀신이다. 나무 귀신이다. 와! 길을 열어라. 내 앞길을 막는 자 다 차단각이니. 나를 거쳐줄게. 급속이니까 더 안 받을 거야. 아무도 없나 봐. 아무도 안 계세요? 어떡하지? 너 보내줄까 우편으로? 안 되네. 우와, 집 좋다. 누구 집이지? 의사 선생님 집인가? 아, 우리 집이구나. 152. 152는 우리 집이야. 어? 동물은 들어올 수 없대. 뭐야? 제가 하다가 중간에 끝냈던 게임 어떤가요? 아, 거기 숙일 때? 오케이. 아, 그거 할 거예요 나중에. 오케이. 아니야, 조용히. 아이, 속이 안 좋아갖고 방구가 막 새네요. 뿡뿡뿡뿡. 휴, 안 걸렸어. 내 메소드 연기로 걸리지 않았어. 이 게임 제목은 방제에 있습니다. 어 버드 스토리라는 게임이에요. 안전하게 집에 왔다. 어? 욕실로 가야 되나? 뭐 해야 되냐? 어떡하? 왜 못 가지? 집에 왔는데? 똥말이 없니? 아닌데. 왜 못 가지? 이상하다. 응? 나가는 것도 안 되고.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해야 되나? 아, 참. 나는 저 반짝거리는 거 봤는데 돌아가서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어분군, 저 왔어요. 어서 와. 자, 이제 나와. 생각보다 되게 크다 생각 지금 보니까. 이 꼬마의 키랑 비교해 봤을 때 꼬마의 몸통만 한데 겁나 큰데. 야, 너 독수리 아니니? 지금 보니까. 아, 물이 먹고 싶어? 알았어, 독수리야. 맹금류 같은데. 꼬마인 줄 알았더니
통. 아, 변기물 뭡니까? 자. 물었습니다. 드세요. 아이, 또 밥 달라고? 참새겠죠? 참새나 뭐 종달새나 그런 새겠죠? 근데 크기 보고 그냥 드립 치는 겁니다. 드립을 너무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맙시다. 좋아할 거야. 저기 근데 제가 바라는 게 아니라 얘가 생각한 것 같은데요? 아, 밥도 줘야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어? 어디 갔어? 야, 먹지? 으세야! 어디 갔어? 나 여기 있는데? 소가찡! 이새가 없어. 어디 갔어?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나 여기 있는데. 여긴가? 나 여기지. 응? 여기. 응? 응? 네, 걸렸다. 어디서 대단한 헤이크를 치고 있어. 아, 빵이나 먹어. 맞다, 디테일한 거 보소. 자, 안 보는 척 할게. 와서 먹어. 그리고 네가 먹는 순간 나는 너를 잡아서 후라이드를 해 먹을 것이야. 끼? 치킨 먹으러 갈까?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기 미친놈이 나한테 물 먹이고 빵 먹이고 나를 튀겨먹는데요! 들었어? 옆방이 저 옆 건물에 미친놈이 후라이드를 해먹는데요! 도망가자! 같이 가 이 자식들아! 빨리, 나는 연습을 해야 돼. 나는 연습을 해서 여기를 탈출해야 돼. 드쿤이다. 뭐 하는 거야? 아직 살이 오르지 않았어. 더 먹여야지. 살았나? 나 죽었나? 여기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어? 어디지? 연옥인가? 아, 아직 안 죽었구나. 아, 다행이다. 아,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를 잡아먹지 말아요. 아, 알려주세요. 에? 들어오라고요? 아, 나라 어디로 내려가는 거야? 저수가! 와, 안 돼! 이게 뭐는 짓이야!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거 꿈이거든. 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꿈속이라서 너도 죽어서 치킨이 돼도 아무런 고통은 없을 거야. 꿈속에서 먹는 치킨 맛은 어떨까?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 마. 어디 가서 튀길까?
모닥불을 피우고 물을 올려서 기타를 빼고 그러고 보니까 날개가 지금 하나가 다쳤잖아. 날개 두 개 다 먹으려면 일단 너 치료부터 해야겠다. 계세요? 깜짝이야, 귀신인 줄. 자, 날개를 움직여버렴. 우유 먹을까? 아니 뭘 이렇게 시켜 손님한테. 여기야. 그래, 이 정도 물이면 데울 수 있을 거야. 저건 또 뭐야? 휴지야? 휴지? 뭘 갖고 오려는 거야? 뭘 갖고 오란 거지? 아, 저기 들어가야 되는구나. 휴지 맞나 보다. 이따. 선생님, 휴지 가져왔습니다. 잘했어. 자, 이걸로 물기를 제거하고 자, 이렇게 기타를 뽑는 거야. 찍! 찍! 됐다. 이제 튀기면 되겠어. 맛있게 먹어라. 나 딸기 하나 주는 거 잊지 말고. 응? 뭐야? 가라고? 치킨은 이제 제 겁니다. 혼자 먹으려고. 어디 있더라? 가마솥 여기 있다. 여기다 튀기면 딱 좋겠다. 어디 갔어? 아니, 내 치킨. 야야, 치킨 놓고 가야지. 거지샘, 이건 내 거야. 웃기는 놈이야, 그치? 무슨 날개 하나 달라더니 통째로 너를 먹을라 그래? 넌 내 건데. 저것도 맛있겠는데? 같이 가! 저도 데려가 주세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포기해. 포기하면 편해. 있잖아. 과연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제 통째로 줘버리네. 잘라주지도 않아 이제. 오늘은 살이 많이 올랐을까? 물어와. 넌 이제부터 개야. 먹으려면 그냥 먹어라 이 자식아. 나는 새다. 나는 새야. 너는 개가 아니라고. 닥쳐. 물어와. 도망가자. 야 이 자식아. 이리 와. 안 돼. 난 도망갈 거야. 살려줘. 난 이대로 죽을 수 없어.
너 잡히면 진짜 바로 튀긴다. 아,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자, 여긴 집. 어때, 집처럼 보이지? 그러네, 비슷하네. 이야. 걸려들었군, 나의 흑마술에. 뭐라 그랬어? 응, 아니야. 응, 그래. 재밌게 해. 있잖아, 여기 좀 뛰어봐. 기대 안 했다. 이제 슬슬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군. 누가 더 많이 뛰어넘나? 비켜! 내가 이길 거야! 내가 이길 거야! 내가 안 돼! 안 돼! 거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멍청아! 그럼 어떻게 하는데? 자, 물어와!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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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이제 자꾸 도망간다! 그들은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인 것이죠. 서로 새는 저 아이를, 저 아이는 새를 서로 지금 길들이고 있는 거야. 근데 서로 몰라. 닫아줘 이 자식아. 내놔. 그래 다 먹어야지. 아이고 맛있어라. 어, 조심 조심 조심. 어? 유튜브 채팅창은 제가 접수합니다. 알겠습니다, 선가일님. 부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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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새 있다. 부럽지? 나 새 있다. 새 있다. 새야, 시소 타자. 뭐야? 아, 이쁘다. 그렇게 해서 새는 죽었답니다. 닥쳐! 그 이상한 거 읽지 마! 자, 이번에는 도망가면 안 돼. 도망가면 진짜 죽어, 너. 일단 던지기나 해, 이 자식아. 자, 물어. 도망갈 줄 알았지? 자. 좋아한다, 좋아한다. 좋기는, 좋아하기는. 푸딩 주세요. 빵인가? 아, 빵이, 빵이구나. 우리 새 줘야지. 외상이요. 아이, 언제 갚을 거야? 몰라요, 꿈이라서 그런 거. 어디로 가야 돼? 여기 막힌 건가? 개새. 개, 개도 아니고 새도 아니다. 개새다.
욕 아닙니다. 열려라 참깨. 새 어디 갔지? 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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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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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돌기. 어? 비둘기야, 새 못 봤니? 나도 샌데. 아, 이 자식 왜 이렇게 안 와? 배고파 죽겠는데. 어? 집으로 와야지. 어디 있어? 돌아다니다가. 어, 민지 왔네. 우리 새가 어디 갔지? 저기 있나? 없나? 응? 너 여기 있었어? 어디 갔다 왔어 이 자식아? 배고파 죽겠는데 빨리 빵 내놔. 대사가 없으니까 대사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 스토리 전개를 예측할 수가 없어가지고. 빵 내놓으라고 숙제하지 말고 이 자식아. 나 이것까지만 하고. 에이 다 필요 없어. 이 깎아 배워서 뭐해? 종이 비행기나 접어서 날려야지. 하지마. 그래서는 안 돼. 훌륭한 어른이 되려면 공부를 해야지. 어차피 다 꿈이잖아. 됐어, 필요 없어. 다 찢어버릴 거야. 뭐하냐? 기다려봐. 엄청난 걸 만들 테니까. 다 찢어. 다 찢어버릴 거야. 여기다 장판을 깔 거야. 야, 그냥 장판집에 맡겨 이 자식아. 싫어. 이걸로 장판을 깔 거야. 한 장 남았다. 얘 그거 하나를 다 해둬야 3분의 1도 못 깔았는데. 됐다. 잡아, 일단 잡아봐. 어? 장판은 안 되니까 이걸로 겁나게 큰 비행기를 만들어서 우리 또 달로 가자. 달로 가버렷. 꿈이니까 괜찮겠지? 응, 괜찮을 거야. 그럼 간다. 달로 가버렷. 부스톤! 미세먼지 황사! 와, 저기 로키 산맥! 홍로키가 사는 로키 산맥이야! 저기 왼쪽에 보이는 저곳에서 크레토스 향아가 홍로키와 함께 싸우고 있을 거야.
우리 비행기는 지금 난기류성 바람에 의해 흔들리고 있어오니 당황하지 마시고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둥지를 찾으래. 둥지, 둥지.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내 빈자리 찾아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두고 싶어. Follow, follow me. 감사합니다. 이제 어? Follow me? 뭐지? 웬 follow me? 뭐한 거야? 둥지 터는 거야 지금? 아니 트위치 안 켰는데요? 그냥 누가 팔로우 눌렀나봐요. 누가 그냥 트위치에서 팔로우 눌렀나봐. 팔로우 누르면 알람이 뜨거든요. 둥지를 털어봐. 빨리 타라! 아, 집 찾는가 보다. 이 새, 그죠? 새, 원래 집 찾나봐. 둥지를. 어디 있을까? 여기 있다. 저리가 우리 집이야! 아 더럽다. 둥지 두 번 남았거든? 내가 봤을 땐 맨 마지막이 너네 집이야. 이번에도 기대하지 마. 아, 잡아먹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사하라고. 가족들한테 작별 인사하라고. 야 우리 딸! 알! 저 삶아 먹자. 아니야 못 먹어. 저 상했어 상했어. 가자. 어 배경 죽이는데 여기? 응? 아. 너무 오리엔탈하다. 이제 진짜 너네 집이다 여기가. 뭐야 여기도 아니야? 맞나? 아니래. 뭐야? 원래 사실은 집이 없었나?
도착했습니다. 오, 종이 비행기 소환술. 와, 대박 신기한데 그거. 꿈이잖아. 아, 그렇지. 그럼 나 자러 간다. 꿈이라며 왜 자꾸 자 찾아기든. 그래도 졸려. 이 자식아, 내 치킨. 그건 내 치킨이라고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내 치킨. 오지 마세요, 내 치킨이에요. 내 치킨, 내 치킨 내놔, 내 치킨, 내 치킨 내놔. 역세권이다. 치킨 계단. 찾았다. 내 치킨 내놔. 치킨, 치킨, 치, 치, 포, 포, 치. 지포포 지지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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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지포포포 지지지지포로보로보포포로보포포포포 지지 아이고 이 양말 똑바로 보거든요. 지지포포 난 오리 꽥꽥꽥꽥꽥꽥 지지포포 지지포포 지지포 지지포포 이쪽 이쪽 이쪽인데요. 반짝이! 아따따 부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슈퍼마리오잖아. 어? 뭐야 너는? 너는 누구야? 너는 너, 나는 나. 무슨 소리야? 우리는 하나. 뭐지? 스토리와 더빙이 넘나 적절해요. 계단 비틀기가 섬님의 정신까지 비틀어 버렸다고 한다. 아이 비 온다. 어? 아이 비 와. 여기 비 샌다. 지붕 공사 좀 해주라. 다쳤나? 감기 걸렸나? 뭐지? 또 가야 돼 거기로?
일단 살고 봐야지. 할 수 있어. 우린 할 수 있다고. 오븐군, 우리에게 힘을 줘. 힘내. 어? 우산 쓰고 가야지. 우산 써, 이 자식아. 이제 오늘은 우산 가져가. 나 아프다. 열난다. 콜록 콜록. 연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진짜 아파. 비 색깔 왜 이래? 어? 웅덩이 색깔 왜 이래? 오늘은 좀 멀다.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이게 사실은 정식 그런 게임 개발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그죠? 그냥 찍구루 그 RPG 만들기 그 툴로 만든 거잖아. 인디 개발사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거 투더문 영화인가 애니메이션인가 만든다던데? 아, 이제 헤어져야 되는 거야. 새를 제대로 치료하려면 병원에 맡겨야 된다. 그거였는데 얘는 자기가 데리고 있고 싶어서 데려왔다가 새가 아프니까, 차도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병원에 데려온 거죠. 지금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아, 참아, 헤어질 수가 없었다. 종이 비행기 소환술 나와라. 행기 비행기. 내 치킨 내놔. 내 재킷 내놔. 어, 비행기 비 와가지고 가라앉을 것 같은데? 비 오는데? 괜찮나? 위험한데? 오, 찢어져. 비가 아니라, 어이구, 천둥 때문에 찢어지네. 천둥 번개에 그냥. 산산조각. 비행기 조각모음. 조각모음 하시겠습니까? 어떡하냐. 이제 이럴 때 극적으로 새가 나는 거지. 새가 날면서 아이를 구출하면서, 제발. 어떻게 된 거야? 새 어디 갔어? 그니까 아파서 못 나는데 여기서 이제 극적으로 갑자기 날 수 있게 되었다, 뭐 그걸 바래 본 거죠.
어디 갔어, 새? 돌. 아, 가방. 아, 애초에 가방이었구나, 저거. 처음에 돌 던진 게 아니라 가방이었구나. 아, 깜짝이야. 여왕님 야근 수당에 보태세요. 아이, 티눌프님 뭐야, 뭐야, 뭐야. 오늘 안 오신 줄 알았잖아. 조용히 보고 있다가 아, 또 야근 수당 챙겨주는 우리 티눌프님. 아유, 감사합니다. 아, 여울님 어서 오세요. 알람이 안 갔어요? 뭐야? 뭐야 뭐야? 늦잠 잤어요. 아, 오늘 가게 안 나가셨어요? 아니면 늦잠 자고 가게 늦게 나가신 거야?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오늘 방송 일찍 켰지. 손가율님, 드디어 유튜브 채팅창에도 사람이 왔어요. 어? 새다. 어? 얜 뭐야? 잠깐만, 얜 나잖아. 아, 이 기억들이구나. 새와 함께했던 추억들. 나무들이 움직여. 꿈속이라. 어? 웬일이야? 내가 안 눌러도 열리네. 3,000원 3,000원 이벤트 때문에 고생하시는 섬님 흠이 땡큐 합니다. 무섭이 아프지 말고 참지도 말고 얌전히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이, 감사합니다. 흠이 고마워라. 고맙습니다. 알람 설정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종 모양이 켜져 있는지. 부모님은 계속 바쁘셔서 그냥 쪽지만 남겨놓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 아침에 일찍 출근하시고 밤에 늦게 들어오시고 막 이런 건가? 쪽지가 계속 있는 걸로 봐서는, 그죠? 없어, 새 없어. 유튜브 알람이 좀 이상하긴 해요. 안 올 때가 많아. 근데 난 신기한 게 그렇게 알람도 잘 많이 안 가고 딜레이도 심한데 왜 공포라디오 할 때는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그게 신기해. 그냥 단순히 구독자 수가 많아서 그런 건가? 카카오가 귀찮아서 그런 건가?
유튜브에만 이미 익숙해진 분들은 그냥 그 익숙함에 계속 보시는 걸 수도. 아니 제가 지금 사람이 많이 온다 적게 온다의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유튜브가 딜레이가 심해서 카카오로 지금 옮겨가셨잖아. 다른 분들이 다 지금 원래 처음에 유튜브만 켰다가 카카오 켠 거거든요. 딜레이 심하다고 해서. 근데 공포라디오 할 때는 그런 얘기가 별로 없거든요. 그냥 접근성이 좋아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심한데 왜들 카카오로 안 가시고 유튜브에 그렇게 많이 계시고 카카오에는 적을까 하는 의문이 잠깐 들었습니다. 아니면 카카오를 접해보지 못하셔서 그러신 건가? 그냥 유튜브 자체에 적응이 돼서? 유튜브 알람이 늦게 와서 카카오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동시송출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요즘 같아서는 보니까 잠깐만 근데 지금 새소리 아닙니까? 새 이름 좀 정해주자. 우리 새 새라고 부르지 말고. 새 이름 뭘로 지어줄까? 아무래도 편한 게 유튜브. 하긴 편리하긴 하지 유튜브가. 찰스? 알겠습니다. 찰스! 찰스! 야 너 이 자식! 그동안 계속 기다렸는데! 너 연애하고 있었구나! 인사해! 어머 안녕하세요! 찰스랑 사귀게 된 제시카예요. 크게 감사합니다. 이 자식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이 연애질이 나고 이제 오는 거야. 찰스 이제 날 수 있구나. 연애를 하니까 다 나았어. 역시 연애가 짱이야. 아, 나 잡아봐라. 어머 그럼 저도 갈게요. 응? 다시 왔어. 종이 비행기 가져왔어. 찰스 내가 가긴 어디가. 너 나 잡아먹는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안 잡아먹는 거 보면 너도 분명 날 좋아하고 있는 게 분명해. 그래?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돌기! 응? 네 여자친구 왜 저래? 제가 조금... 그래. 가 그럼 이제 잘 가. 돌기! 찰스! 뭐야 끝이야? 아 뭐야 그냥 새들을 연애하는 거였다. 제시카 둘기와 찰스의 연애담이었다. 이제 그거 해야겠다. 플레이 위드 미 해야겠다. 아 이거 짧아요. 이게 제작사에서 얘기하길 이 꼬마애가 나중에 커서 그 지크문드사에서 일하게 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파인딩 파라다이스에서 나오겠죠? 저 꼬마애가 큰 모습이 아마 그런 떡밥을 뿌렸다고 하네요.
우상씨랑 배성씨가 노력해주셨네요. 뭐했어? 우상씨랑 배성씨 뭐 한 게 뭐 있어? 게임 시작하고 끝내기 그거만 했잖아. 뭐 해석할 게 없었는데? 역시 쿠키 영상이다. 뭐가 있어줘야지. 뭐야? 아, 그러네. 꼬마애가 점점 커서 파인딩 파라다이스에서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떡밥. 머지않아 찾아옵니다 해놓고 3년 있다 나왔대요 파인딩 파라다이스가. 그러게 할아버지인데 완전히? 박사로 나오나? 하여튼 뭐 파인딩 파라다이스도 제가 구매해놨으니까 조만간 하겠습니다.